안녕하세요. 배어법서 관광영어 진행자 강요란입니다. 지난주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당신은 거기 몇 시에 문 여는지 아나요? 라는 표현이었죠? 당신은 아나요? Do you know 몇 시에? What time? 그것이 문을 여는지 it opens 를 붙여 Do you know what time it opens? 라고 표현하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표현, 저는 내일 아침 거기서 아침을 먹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I wonder 인지 if 내가 아침을 먹을 수 있다. I can have breakfast 거기서 there 9시에 at 9 내일 아침까지 tomorrow morning을 붙여서 I wonder if I can have breakfast there at 9 tomorrow morning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여러분과 함께 학습할 표현은 날씨, 날짜 등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이번 주 수업 시작해 볼까요? 이번 주 여러분과 함께 학습할 표현은 날씨, 날짜, 시간 등을 나타낼 때 쓰이는 비인칭 주어, 즉 지칭하는 바가 딱히 없지만 주어 자리를 채워주기 위해 쓰는 it입니다. 우리말에서는 오늘 날씨 어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답하나요? 네, 이렇게 답할 수 있죠. 더워 혹은 추워, 비가 와. 다시 말해 우리말에서는 날씨가 더워, 날씨가 추워, 날씨가 비가 와 라고 표현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 우리말에서는 있는가에 해당하는 무슨 자리? 네, 주어 자리를 반드시 채워줘야 하는 법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영어는 모든 평서문은 주어로 문장을 시작해야 한다 라는 법칙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 주어 자리를 채워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날씨나 날짜, 시간 등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지칭하는 바, 의미하는 바가 없는 it을 활용하여 그 빈자리를 채워준답니다. 이 비인칭 주어는 실제로 실체가 없거나 주어를 무엇이라고 칭하기에 애매한 날씨, 거리, 명암, 요일, 계절 등을 나타낼 때 it을 활용하여 주어 자리를 채워주면 돼요. How's the weather outside? 혹은 What's the weather like outside? 밖에 날씨가 어때요?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밖에 추워요? 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이때 It is cold outside 라고 말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거를 우리말처럼 The weather is cold 날씨가 추워요? 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비인칭 주어 it을 활용하셔서 It is cold outside 라고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영어스러운 표현이랍니다. 자, 그리고 What's the day today? 혹은 What day is it today? 오늘 날짜가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에 8월 7일이에요 라고 답하기 위해서는 The date is August 7th today. 오늘 날짜는 8월 7일이에요 말하는 것보다 비인칭 주어 it을 활용하여 It is August 7th, 2017 혹은 It is the 7th of August 2017 today 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여기서 TH는 몇 번째 라는 뜻으로 8월의 일곱 번째 날이에요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서 지금부터 날짜, 날씨, 시간 등을 표현할 때 알아둬야 할 단어 및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날짜를 표현할 때 알아두셔야 하는 점은 날짜를 표현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표현해야 해요. 몇 번째 날이라고 표현해야 되거든요. 첫 번째 first, 두 번째 second, 세 번째 third라고 하는데 이후에는 영어 숫자 뒤에 무조건 th를 붙여 fourth, fifth, sixth와 같이 표현하고 달을 표현할 때 January, February, March, April, May, June, July, August, September, October, November, December라고 표현하면 된다라는 점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생일을 표현해 볼까요? 내 생일은 My birthday is the 1st of July 혹은 My birthday is July 1st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날씨에 필요한 단어들을 알아봅시다. 더운, hot, 따뜻한, warm, 햇빛이 좋은, sunny, 구름이 낀, cloudy, 바람이 부는, windy, 쌀쌀한, chilly,
비가 오는 rainy, 눈이 오는 snowy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일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월요일, Monday, 화요일, Tuesday, 수요일, Wednesday, 목요일, Thursday, 금요일, Friday, 토요일, Saturday, 마지막, 일요일, Sunday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절에 대해서 말할 때 필요한 단어, 봄, spring, 여름, summer, 가을, autumn 혹은 fall, 겨울, winter입니다. 예문 만들어 가기 전에 총정리 해볼까요? 오늘 학습하는 내용은 무엇이다? 네, 행동을 하고 있는 대상이 애매하거나 존재하지 않을 때 주어 자리를 채울 수 있는 비인칭 주어 it이다. 어떤 경우 it을 활용한다? 네, 계절, 날씨, 날짜, 명암, 요일 등에 쓰인다. 방법은 시제에 따라 현재라면 it is 혹은 과거라면 it was 라고 말한 다음에 날짜, 날씨, 요일 등을 말하면 된다 라고 정리해 주세요. It is cold outside. It is the 7th of August. 자, 그럼 이번 주 예문 만들기 시작해 볼게요. 자, 첫 번째, What's the weather like? 이라는 질문에 날씨가 흐려요, 구름이 많이 꼈어요 라고 얘기해 볼까요? 네, It is cloudy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예문, What day is today? 라는 질문에 오늘은 월요일이에요 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네, It is Monday today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What season is it in Korea? 라는 질문에 여름이에요 라고 답해 볼까요? 네, It is summer 라고 표현하시면 되겠고요. 자, 네 번째, What time is it? 이라는 질문에 오후 2시 35분이에요 라고 답하기 위해서는 It is 2:35 p.m. 혹은 In the afternoon 이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도서관에 가는데 20분이 걸려 라고 얘기해 볼까요? It takes about 20 minutes to get to the library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퀴즈, 다음 상황에서 쓰일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이 런던으로 여행을 가기 위해 비행기에 탑승했어요. 몇 시간이 걸리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승무원에게 How long will it take to get there? 도착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라고 질문을 하자 승무원이 긴 여정일 것입니다. 약 12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두 문장을 영어로 바꿔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케이, 좋아요. Can you tell me what time it is in London? 그럼 런던은 지금 몇 시인지 말해줄 수 있나요? 라고 승무원에게 다시 질문하자 승무원이 오전 3시 25분입니다. 라고 답하네요. 이 문장을 영어로 바꿔보세요. Slow and steady wins the race. 성실한 자가 승리를 거둔다. 당당하게 영어로 말할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열심히 영어 공부하기로 약속하면서 우리 다음 주에 새로운 표현과 함께 다시 만나요. Bye bye. See you soon.